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마지막 끝에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결말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인내할 수 없고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군인은 전쟁을 준비하며 훈련하죠.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 내가 정말 전쟁에 준비된 군사인지 본인도 알지 못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허둥지둥하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3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전쟁을 치를 수는 없죠. 훈련하는데 진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없이는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전쟁과 고난과 마지막 핍박의 시간이 닥치면 경건의 그 모양같이 이루고 있던 것은 전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제 살기에 급급하여 도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군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자는 결코 참 경건과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1절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뭐 들어라 부한 자들아 부한 자라 하니까 뭐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갑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이 부한 자라는 말은 스스로 부유하다 하는 자들을 이르는 말씀이라겠습니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의롭다 하는 스스로 부유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 소유한 자다. 그래서 나는 부유한 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유하다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저주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바로 저같이 선교사여 목사라며 스스로 의롭다. 나는 부유하다 라는 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라겠습니다.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서렀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세상의 부요함과 또 세상의 평안을 버리지 못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았다고 뭐 그런 수준 낮은 것 가지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죠. 야고보서는 평소에는 거룩하고 경건하며 그렇게 믿음 있는 자 같다가도 막상 위기가 닥치고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긴박한 상황이 되자 제 살길 구하고 원수를 저주하고 차별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말실수하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가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수준 낮은 그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것 추구하며 스스로 부유하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며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전쟁이 일어났다고 다 죽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같은 것을 먹고 살아도 누구는 암에 걸리고 또 누구는 건강하게 살죠. 사는 자는 살고 죽는 자는 죽습니다. 만일 우리가 생존의 미련을 가진 자라면 환난을 면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부자 되는 자들을 보면은 시기와 질투와 원망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는 사탄이 주는 그런 교묘한 속임수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이죠. 이 땅에서 생존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 이 병든 자는 육체의 병든 자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야고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뭐, 병든 것 정도 가지고, 뭐, 아이고, 고난당한다라고는 말은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보자면, 영적인 나약함, 영적으로 병든 상태를 바로 병든 자라는 그런 의미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어디에도 육체의 병을 고난으로 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병든 자라는 의미는 육체의 병이 아니라 영적 나약함,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난당하지 않은 형제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고난을 주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 또 고난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 또 고난당하는 자들과 나는 고난 안 당하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스스로 부요하다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전부 다를 병든 자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아직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는 병든자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지혜를 가진 자를 초청하여서 그들 통해서 배우고 또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열매는 기적도 생존도 성공도 아닙니다. 한 알이 밀알이 썩어지고, 고난을 인내하고 이기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본 세상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과 진리를 떠난 자들, 병전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바다는 바로 세상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마지막 그날에 세상에서 사람을 낚지 못한 업은 주님께 빈손으로 부끄럽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오래 참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내하는 자는 잡은 물고기 가득 잡아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이겨내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양손 가득 물고기 잡아 주님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